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요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한목자 교회 교인이시든지 아니든지 동일한 주의 은혜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회를 이끌어 주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이런 기도를 먼저 주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말하기를 비대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예전부터 항상 지금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한 번도 비대면 예배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먼저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 요즘 상황에 대한 마음의 답답함을 토로하다가 이 대면하고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고 보니까 제 기도가 금방 달라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해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상황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는 감사와 찬양, 회개, 간구 이런 차례를 따라 하는 거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을 대면하여 안고 보면 자연스럽게 공식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를 만나러 가서도 앉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제 용건은요 이렇게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런데 부모를 만나 노부모의 안부를 묻고 형편을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용건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서가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면 구할 내용도 달라지고 구할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대며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제 몫의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 리브가가 왔어요. 제 몫의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주님 제 마음을 드려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친히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안에 우리가 구하는 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기도회로 이끄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눈 열린 자가 누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2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같이 먼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저희 가까운 곳에 계신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 바로 전날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육성으로 하신 유언입니다. 그 자녀들이 녹음하신 건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조교회에 부탁할 것은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니까 헛되니 이제 지우지 말고 그 중에서 헛되지 아니한 일이 꼭 하나 있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다 집중했느냐면 십자가에 집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 육성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예수 바로 믿고 사는 거, 그거밖에 내가 올리기가 없어. 누구에게도 그 얘기지. 십자가 아멘. 여러분, 노 목사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십자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경륜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때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십자가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잡다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는 만약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옥에 있다면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묶어두십니까?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제가 빨리 속히 나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분위기는 절대로 감옥에 있는 사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충만하고 충분하고 사랑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교회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모든 비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까 우리가 본 그 목사님의 유언과 같이 자기가 감옥에서 깨달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그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눈이 열려서 계시와 또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감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진짜를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외롭지 않으면 중보자가 곁에 있고 위로자들이 있으면 아마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아무도 곁에 없는 것과 같은 외로운 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만 이끄시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계속 오래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호전된다고 여길 때 다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엊그제 주일에 이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하는 이 예배실에 임사자이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방송 스태프들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부 예배를 나누어서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스텝만 해도 10명이 되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애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맞습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중보하여 모였던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어디가 기도의 집입니까? 하나님 누가 기도의 집입니까? 이런 마음에 애통함과 기도 제목과 질문이 생겼어요. 너무나 분명한 건 선한 목자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 또는 마가다락방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는 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너무 분명한 거예요. 기도의 집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온 열방에 미칠 능력, 그 기도의 집으로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임하고 드러나는 자리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그 자리라고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고 드러나는 자리는 외롭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고 기도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란 제게 정말 신앙이 율법적이고 무늬만인 그러한 종교인이었던 저가 남편과 결혼하여 군목훈련을 받다가 남편이 다리를 다치고 회심한 다음에 제게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입교와 퇴교를 반복하던 3년의 기간이 제게 외로운 기도의 자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목으로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만 3년 동안 남편이 새벽에 부대로 출근하면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제 작정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3년 동안 매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외로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대하고 부산에서 10년 목회하는 동안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로우니까 그저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참 외롭고 참 아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요만큼이라도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그때 주님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에 심어주신 믿음의 자양분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에만 기도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기간을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분주하게 강의하고 세미나로 세계 각국을 다니던 모든 길이 막힌 이때에 오직 주 앞에 주님과 독대하고 무릎을 꿇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서 코로나 상황만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제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제가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이 네 가지가 진리이고 분명한데도 이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시오. 주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이 허락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종에게 허락된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1차로 에베소서를 집필한 이때에는 1차 감옥에 있었던 시기고요. 2차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때거든요. 그때 노년에 바울은 더 외롭고 추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기도자들에게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반드시 겪게 하는 코스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40일을 지났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40일의 시간을 지내셨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지났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고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됐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우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좌절을 겪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외롭게 하시고 격리하시는 이 기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활짝 열렸던 하늘의 비밀,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깎고 정결하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어요.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고 사별과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질병을 겪으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어도 내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내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가 없어서 혼자 외로운 기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죠. 만날 수 없는 이때에도 온라인 예수동행 속회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있어도 결국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독대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때입니다. 이번 50일 예수동행 기도의 기간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내셨는데요. 최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그 간증문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도문을 내신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반 이상의 교우들이 혼자 지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가족이 아파서 바깥에 나올 수 없고 장애인 가족을 두어서 바깥에 나올 수 없고 자기가 아파서 나올 수 없고 이런 분들이셔서 더 은혜를 받으셨다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외로운 기간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 모임에 자기 기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 모임이 많고 은혜로워서 교회가 열릴 때에는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기도 모임이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에 얹혀서 지나가다 보면 자기의 실상이 드러날 때 악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유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 외로운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 안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교묘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라고 이것은 주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놓치고 그저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말씀을 읽고 본다고 생각하고 지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주의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독대하다 보니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저 말씀을 펴서 읽으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칼이 되어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내고 주님의 생각과 내 뜻을 갈라 쪼개며 혼의 생각과 마음과 영의 생각을 갈라내는 일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믿지 아니하고 아들이 믿지 않고 너무나 세속적인 자매랑 사귀게 되어 정말 어려움을 겪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아들의 믿음의 성장과 일상이 정말 부모의 자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나간 아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곁에서 중보하며 저 역시 그 마음을 같이 나누어 봐줬습니다. 그 어둠고 외로운 기간을 지나며 차라리 주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다는 눈물의 기도를 부모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이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어두움을 밝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한 영혼이라고 귀한 생명이라고 보지 못한 자기의 마음을 주님이 비춰주셨고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기도 속에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를 주님이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아들이 돌아오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허락하신 건 우리에게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몰아내지고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체휼하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19절의 말씀, 그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능히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휼하신 주님을 체휼하게 되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화요 중보기도회를 통해 함께 모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를 더욱 각자의 골방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체휼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1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잘 알지만 내 기도의 삶에 이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게 이루어지는지는 내게서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이 쫓겨나가고 주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되고 체휼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 열매가 많이 맺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골방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면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려지게 됩니다. 체휼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짐이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의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영으로 누리고 믿게 되어 우리도 그것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외도하는 일을 통해서 절망과 외로움을 겪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동일한 문제를 겪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반쯤만 맞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을 겪으면서 정결해졌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죄된 자기를 향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깊이 만났습니다. 고통을 체휼하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경험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20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그의 몸이 되고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동일하게 개인이 골방에서 주의 능력을 누리고 정결하게 되고 주님을 체휼한 것과 같이 교회가 동일한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영광을 교회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주님의 몸이 앓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연합하기 전에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이 밝혀져서 주님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 어둠이 낱낱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이것이 내몰아지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절망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가 요즘은 너무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절대로 요즘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들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절대로 때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리시는 이 고통의 기간은 한국교회를 외롭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채울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고 회복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젊은이 교회 중보기도 학교가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어요. 우리 본교회 중보기도 학교처럼 이렇게 한 시간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 나눔을 하는데 한 시간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는 시간이 각기 다 달랐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끝났고 어떤 시간 사람은 한 시간 반이나 걸렸다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고 끄고 기도하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 반이 걸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비대면 시대에 주님이 직접 대면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요 중보 기도회를 모이는 유익이 있습니까?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몇 명만 모여서 기도하다가 전 세계 열방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 기도회가 된 것이 유익입니까? 유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라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익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뜨거운 기도에 내 기도가 얹혀서 기도 잘하고 있고 믿음 좋은 줄 알고 그저 휩쓸러 지나가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각자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요 중보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골방기도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독대하고 이 기간을 주님과 대면하여 아프더라도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 기도의 현실을 본 것에 좌절하지 말고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기도의 시작은요, 이 말씀이 그저 내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리브가에게 주십시오. 리브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펴서 하나님, 저 리브가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저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 빛으로 어둠을 모단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채우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주님을 더 알고 붙잡고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각자 주 앞에 올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딸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행하시는 선하신 뜻이라고 믿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아버지 안에 분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그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아버지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저의 소망은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힘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어두움이 몰아내지고 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갈라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갈라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는 무너진 골방의 기도가 하나님 무너진 골방의 기도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다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장애인 가족을 두고 있어서 밖에 출입할 수 없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돌아보기 위한 보호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외로운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얻는 하나님 마음이 환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그 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우리 자신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종을 앞둔 홍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토록 외딱에 물렀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잡을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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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끌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 선하신 게 하나님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조명하여 보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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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어나는 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심령이라도 아버지는 오늘 이것을 아버지는 TV 시청하듯이 영상을 시청하고 지나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엌에서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떤 가족은 예수를 믿는 기도하고 어떤 가족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만 아무리 깊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자녀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지 않기를 먼저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천상의 눈이 열려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가족을 보며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엄마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내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바라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항상 감사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눈을 열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혀 하나님을 알며 자기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을 알며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남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역사들이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노년의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한 전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가족뿐 아니고 영의 가족들을 부과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그들을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탁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탁하소서. 하나님 그저 부모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내의 간절함으로 남편의 간절함으로 자녀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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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집으로 서고 기도의 집으로 서고 한 사람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집으로 서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 가정이 교회로 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가정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안에 온전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가정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안에 온전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내 아버지 안에 역사하시고 있도록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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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가족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혼을 넘어서 육체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가정이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아버지 안에 그 가정으로 아버지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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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우리 따라오고 가정으로 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인 자들의 가정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여도 가정은 다 무너진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인 자들 주의 종과 아버지 하나님 중직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담한 아버지 하나님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과정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안에 생명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고 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생명 역사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도 세우시지만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시는 뜻이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또는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한국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만물 위에 세우신 그 역사가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눈 대로 정결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를 체휼하는 교회의 가치로 온전히 서면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 말씀으로 아까 한 그대로 이 말씀으로 또는 17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때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때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이 때가 하나님 복된 때라고 분명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통과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붙잡고 내가 한국교회임을 자각하며 내가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아버지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물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에 막국권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이것을 체휼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도록 아버지 안에 한국교회 안에 회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갈라진 틈을 메우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갈라질 대로 갈라진 역사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역사들이 아버지 안에 해결되고 끊어지도록 아버지 안에 믿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빌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한 지역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 도시 안에 두 개의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는 이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더라도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기며 계속 예배를 강행하자고 하는 그러한 교회 단체가 있고 또 한쪽 단체에 속한 교회들은 지금 이때 모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세상에 빛을 가리는 일인지 절대 모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 믿음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갈라지는 일들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마음 이대로 각자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 두 나무 막대기로 자기의 몸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둘을 하나로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의 못으로 박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십자가를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에 못 박는 아픔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박히신 그 고통을 채우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이것을 받아내고 막아낼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선한 목자교회 은혜 안에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다른 교회보다 좀 나은 수준이 아니고 십자가로 연합되는 것, 결코 나눌 수 없도록 못이 박힌 그 십자가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예수 동행 속에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한계가 있지만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제자 훈련 과정들과 여성 LTC, 젊은이 교회, 중보기도 학교, MST,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또는 아펜셀러 선교학교들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 교회 안에서 성도의 완전한 연합과 주님을 채우라는 십자가의 기도가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신가 동일한 성령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이 아버지는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수준에 아버지는 머물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두 나무 막대기로 아버지는 못을 박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에 못을 박아 하늘 화해의 사도가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는 한국교회 연합이 내 교회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속교회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가 속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못한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연합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없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없던 것인데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나아가는 기억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기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 길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가 살 길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동행 속에 속에마다 하나님 거룩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없어서 두 막대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못으로 박은 그 연합 결코 아버지 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연합한 그 연합이 하나님 속에 속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 모든 목회자들 안에 모든 장로님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임원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 안에 모든 속회 교부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 안에 속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원회와 구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 안에 교회 학교 안에 성가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지식의 차이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진 것의 차이와 배운 것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 연합의 역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온라인 속에 예수 동행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동행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MST와 아펜셀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젊은 교회 중복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찾아올 영광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로 아카데미 위에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방송이다 그 영상이다 곳곳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연결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경으로 아버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각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경과 힘줄과 아버지 혈관으로 연결되어 아버지는 각 마디와 아버지는 지체들이 연합하여 자라는 역사가 아버지는 반드시 있도록 아버지는 미끄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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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교회 위에 부으시고 아버지는 미끄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안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독소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에게 부모의 탐욕과 음란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물려주도록 이 다음 세대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인생의 목적을 주 안에서 발견하여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이 무엇인지 이 다음 세대가 알도록 제가 너무 요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다음 세대를 영혼을 사수하라는 기도의 제목을 오래전에 주셨는데 제가 목숨 걸고 이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요즘 날마다 가슴을 치는 회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들의 영혼이 달려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 지옥에 빠진 아들과 딸들을 건져오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살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갈라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더불어 다음 세대 급한 것 같지 않지만 가장 시급한 기도가 같이 올려져야 되겠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그 자국을 보며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꼭 이와 같은 형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도 기도 제목이지만 영적인 복구도 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이 아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끝나지 아니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책임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가 탐욕과 음란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과 거룩함을 물려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도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다니고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도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영혼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보존되어 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버지는 어린이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그의 기도가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건져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폐기되고 통과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세워주신 국회의원들이 자기야 자리의 보존을 위하여 목소리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는 일을 위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론이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하여 정중히 당당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성도들에게뿐 아니고 아버지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이 아버지 법안의 문제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국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속이 진식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태풍이 아버지 휩쓸고 간 자리도 아버지 안에 속히 복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 태풍이 휩쓸고 간 것보다 더 피폐해진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아버지 안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일어나며 해결되며 아버지 안에 전 세계 열방이 아버지 안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열방도 아버지는 코로나로 분단으로 성경 대성에 대한 문제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열방의 교회들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열방의 다음 세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간절히 부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부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바꾸며 법안을 바꾸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꾸며 하나님 사회의 문화를 바꾸며 하나님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언론의 공정한 보도 언론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층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계 또는 예술계, 교육계, 문화계 아버지 안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다니엘처럼 이때를 위하여 세우신 사람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역사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간절히 간절히 부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살 길로 하나님 영적으로 황폐한 이 나라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나라 온전히 세우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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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간절히 부르라고 권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환우의 명단이 나아갑니다. 짧게라도 이름을 부르고 그의 병에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환우라고 한다면 고침을 받아야 될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질병이 있는 그 부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이 시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박육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최장암에서 고쳐주시고 남철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폐암에서 고쳐주시고 박미수 권사님 눈의 통증과 근무력증에서 확정여 권사님 중증무력증과 허리뼈 골절과 위출혈과 모든 질환에서 석정궁 권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하셨는데 후유증 없이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지난 식순수님 전립선암에서 아버지 전이된 그 가운데 통증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임미자 권사님 아버지 더 이상 손이 되지 아니하고 깨끗이 치유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민정 코의 괴사가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원이 폐의 종양이 심장과 가까워서 치료 방법이 없는데 주여 주님의 손으로 완치하여 주시고 문종환 씨 전립선암 차기에서 이하은 기사 뇌경색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선희 집사 아나림 부종이 퍼져있는데 완전한 치유 하나님 주시고 백혜란 집사 감성성 인도함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승면 씨 아버지 하나님 장루 수술 후에 심장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강세훈 아버지 장로님 악설인 부종에서 하나님 인지기능과 마비가 풀리도록 두뇌벽시 하나님 단도암에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취하여 주시고 홍성욱 씨 아버지 하나님 수관절 수술 후에 불량증상도 있는데 고쳐주옵소서. 김명태 씨 폐암이 수술을 전이됐습니다. 전이되지 않고 치료 주시고 박종원 집사 아버지는 계속 골절되어 있는데 완전한 치료를 주시고 유진이 완전한 회복 몸의 모든 기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국 집사 말기암에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알아. 왼쪽 허벅지에 염증에서 아버지 차에 무너진 신경을 일으켜주시고 주상철씨 아버지 안에 복합 안에서 고쳐주시고 황성전 안성진 집사님 아버지 안에 약한 뼈가 잘 붙고 아버지 안에 회복된 역사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수원사 시부모니 아버지 어머니 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고 김은숙씨의 뇌암에서 고쳐주시고 나인정 소리로 유방암에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상권 집사님 군대암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지순 씨 대장암 의심 중에 있는데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정화장 원사님 허리뼈 골절되어 있습니다. 뇌에 까리가 있습니다. 주여 주시고 김정민 집사님 고관절을 수술에 삼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집사님 위암과 통장 수술에 회복을 주시고 박건희 집사님 발목 골절 수술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오성봉 원사님 아버지 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최근주 씨의 허리 협착 중에서 아버지나 아버지 황원영 목사님 박진수 병원에서 붙여주시고 안민희 성도 성립근통 증후에서 정지현 성도 아버지 출산 공황장애 회복을 주시고 진지수 성도 딸 이보라 폐 종양 완전 회복 폐암의 회복을 주시고 이경아 씨 유방암에서 이종상 씨 심한 질투와 망상에서 고쳐주시고 김성준 원사 뇌종양에서 완전한 치유를 주시고 서정님 성도 폐암 수술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이정호 권사 모든 장기 기능이 재기능을 확대하도록 박영민 씨 아버지 하나님 주여 뇌출혈에서 완전한 회복과 모든 장기 회복을 주시고 글로리아 연결된 식도가 완전히 잘 좋고 회복되어 남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주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주의 보혈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주의 보혈로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있는 현장들에서 주의 치유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모일 수 있을 때만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외로운 때 혼자 두시고 고통의 기도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어두움이 몰아져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 뿐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를 향한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각자가 교회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을 채울한 그 채울로 인하여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눈이 밝아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복되도록 복을 주시고 또 가정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전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손을 기도하는 심령 심령마다 얹어 주옵소서. 각자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 문제를 통하여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간증거리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화요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열방의 땅끝에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 하나에게까지 다 이르도록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심령들과 교회들에 미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은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